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물김치를 담글 거예요. 레시피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마늘을 준비를 할게요. 마늘은 무게를 재보니까 137g 정도 나오네요. 마늘은 140g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강은 조금만 준비를 할게요. 생강은 다지기 위해 잘게 썰어 줄게요. 생강을 잘게 썰었으면 다진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진기에 썰어진 생강과 마늘을 넣어 줄게요. 생강과 마늘을 다진기를 이용해서 다져 줍니다. 이게 다 다져졌네요. 미나리를 준비를 할게요. 미나리는 한 줌 정도를 사용할게요. 미나리는 물에 세척을 했습니다. 미나리는 그냥 얇게 썰어 줄게요. 길이는 1cm 정도로 썰어 줄게요. 알배추를 준비를 할게요. 알배추는 배추잎이 15장입니다. 알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줄게요. 저는 1cm 길이 정도로 썰어 줄게요. 쪽파를 준비해 주시고요. 쪽파는 한 줌 정도를 사용할게요. 쪽파도 역시 물에 세척했습니다. 쪽파도 1cm 길이 정도로 썰어 줄게요. 물을 준비를 할게요. 물은 제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은 4분의 1개 정도만 사용할게요. 우선 사용한 물을 5등분을 해줄게요. 5등분을 하셨으면 우선 반을 또 잘라 주시고요. 얇게 나박 썰기를 해줄게요. 그냥 천천히 나박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근은 3분의 1개 정도를 사용할게요. 당근도 역시 무와 같은 크기로 나박썰기로 썰어줄게요. 홍고추는 한 개를 준비를 할게요. 홍고추는 그냥 얇게 송송 썰어줄게요. 카사프를 만들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물 300ml를 넣어줄게요. 카사가루 2큰술을 넣어줄게요. 카사프는 그냥 끓여주시면 됩니다. 카사프를 이제 끓여줄게요. 카사프를 끓여왔고요. 그냥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용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고춧가루 4큰술을 넣어줄게요. 물 400ml를 넣어줄게요. 물을 넣었으면 물하고 고춧가루 잘 섞이게끔 잘 저어서 섞어줄게요.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이고 고춧가루가 물에 불도록 실온에 좀 둘게요. 10분 정도 둘게요. 물김치를 만들 큰 미심볼을 준비해 주시고요. 손질한 물을 넣어 줄게요. 손질한 알배추도 넣어 줄게요. 손질한 미나리도 넣어 줄게요. 손질한 쪽파도 넣어 줄게요. 손질한 당근을 넣어 줄게요. 손질한 당근을 넣었으면 손질한 홍고추도 넣어 줄게요. 소금은 천일염으로 준비를 했고 천일염 5큰술을 넣어 줄게요.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물 1리터 중 일부를 차사풀에 넣어 줄게요. 차사풀이 아직 따뜻하기 때문에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넣어 줄게요. 물을 넣었으면 잘 섞어 줄게요. 물을 섞은 차사풀을 넣어 줍니다. 다져진 마늘과 생강을 넣어 줄게요. 아까 차사풀에 물을 넣고 나서 남은 물을 다져진 마늘과 생강을 다진기에 물을 섞어서 넣어 줄게요. 이때 남은 물도 모두 다 넣어 줍니다. 물에 푸른 고춧가루 물을 체망 위로 부어 줍니다. 다시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체망에 있는 고춧가루에 물을 부어 주면서 고춧물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냥 천천히 물을 부어서 고춧가루에 고춧가루 물이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춧가루 물은 물김치를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남은 물도 모두 다 넣어 줄게요. 매실액 200ml를 넣어 줄게요. 물 1리터를 더 추가로 넣어 줄게요. 모든 재료를 다 넣으셨으면 이제 국자를 이용해서 잘 섞어 줍니다. 맛있는 물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설 명절 음식으로 시원한 물김치를 준비를 했고요. 명절 음식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기 때문에 물김치 레시피 하나면 속도 개운하고 새콤달콤 너무 맛있답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기름진 음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개운하게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물김치는 생각보다 간단한 요리이기 때문에 레시피만 알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완성된 물김치를 김치통에 옮겨서 하루 이상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김치를 담가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